서울 조계사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에 삼존불 불상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등 대청소를 벌였습니다. 부처님을 깨끗이 닦으면서 마음속에 쌓인 번뇌도 해소하고 이땅 위에 온갖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길 염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여드레 앞둔 서울 조계사. 봉축 법요식을 위한 특설 무대를 꾸미느라 분주합니다. 석가모니와 아미타,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안에선 스님과 신도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늘만큼은 불단에 올라 장대 끝에 총체를 달고 불상에 쌓인 먼지를 샅샅이 털어냅니다. 사실 내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고 부처님 이제 소진을 해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봉축 행사가 더 빛나고 내저 마음 자신이 더욱 그 정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될수 있죠. 좌대를 포함해 높이 7m 30cm 정도의 대불을 청소하기 위해 전자사다리까지 동원됐습니다. 전각 상단과 대좌, 꽃살문 등의 구석구석을 닦으며 마음속에 쌓인 잡념도 떨쳐내 봅니다. 이렇게 웅장한 정말 대웅전을 닦으니까요. 되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닦으니까요. 더 마음에 울림도 많고 또 이런 마음들을 여기 오시는 분들도 잘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계사 사부대중은 삼존불에 쌓인 묵은때가 훌훌 터지듯 세상의 온갖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길 기원했습니다. 먼지털이개로 저는 이렇게 닦아드리고 하니까 정말 제 마음도 이렇게 뭐 번뇌 이게 때 같은 게 지금 씻겨져 내려가는 아주 화신 나는 좋은 아침인 것 같습니다. 조계사는 오는 19일 봉행하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 속에서 법요식을 진행할 계획인 가운데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염원도 담아낼 예정입니다. 조계사 삼존불의 먼지를 말끔히 털어낸 스님과 제가 불자들은 이제 청정한 마음가짐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